그 지구의 무게가 만약에 두 배가 되잖아? 네. 그럼 걔도 너를 어떻게 돼? 더 세게 당겨. 세게 당기는 거지.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 다 작아져요, 키가. 키가 작아져? 아, 그러네. 위로 못 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를 지금부터 배울 거야. 물리 들어갔어? 저희 과학 선생님이 물리 전공이라고 해도 들어보겠는데요. 아, 그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런 시험 들어봤지? 피사의 사탑. 물과 떨어뜨리는 거. 네. 들어봤어? 네. 정현이가 무거워? 엄마가 무거워? 엄마요. 아, 그래? 확실히? 아, 잠깐, 이거 사실. 다시. 그래, 아빠가 무거워? 정현이가 무거워? 아빠요. 정현이랑 아빠랑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피사의 사탑에서 같이 점프를 했어. 네. 자, 누가 먼저 떨어질까? 아빠요. 왜? 왜냐면요, 아빠가 더 무거우니까. 아빠가 무거우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향이 크잖아요. 질량이 크니까 떨어질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몇백 년 전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네. 그거 실험을 한 적이 있어. 네.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볼링공 같은 거하고 네. 골프공하고 농구공, 볼링공을 같이 떨어뜨렸어.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볼링공. 볼링공이 먼저 떨어질 것 같지? 네. 골프공. 골프공이 먼저 떨어졌을 것 같지? 네. 정답은 뭘까? 둘 다 아니야.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지. 네. 믿어져? 아니요. 안 믿어져?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봐봐. 이거를 뉴턴이 발견한 건데 F는 MA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F는 뭐의 약자일까? 과학 시간에 들었는데. 그렇지, 들어봤지? 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름만 다 들어봤거든. 아까 힘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M은 뭐야? 질량. 질량. 그럼 A는 뭘까? 너 그 자동차 빨리 가려면 뭘 봐야 돼? 페달.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 네. 엑셀러레이트가 가속한다는 뜻이지. 이걸 가속도라고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어떻게 돼? 너가 딸려오는데 네가 멈춰있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점 빨라지겠지. 네. 지구가 나를 당기는 거야. 그 빨라지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중력이 뭐냐면 자, R 제곱 들어봤어? R을 두 번 곱한 거야. 그거의 반비례.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이 포스는. 얘가 1일 때랑 얘가 2일 때랑 어느 게 더 커? 분모가 커지지. 네. 분모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 말을 말로 해봐봐.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네.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알아낸 게 있는데 어떤 수가 있고 이 수는 그냥 어떤 큰 수야. 네. 자, 그 다음 곱하기 두 배 무거운 건 두 배 세게 당긴대. 그 지구의 무게가 만약에 두 배가 되잖아? 네. 그럼 걔도 너를 어떻게 돼? 더 세게 당겨. 세게 당기는 거지.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 다 작아져요, 키가. 키가 작아져? 아, 그러네. 위로 못 크니까 점프를 할 땐 어떨까? 더 높이 못 올라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빌딩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엄청 빨리 떨어져. 더 엄청 빨리 떨어지겠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야. 네. 지구의 질량에도 비례하고 너의 질량에도 비례를 한대. F는 MA야. 네가 두 배 무거우면 두 배 세게 당기고 두 배 힘이 필요해. 너를 두 배 세게 당기기 위해서는. 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R 제곱분의 어떤 숫자 곱하기 지구의 무게 곱하기 너의 무게야. 어떤 힘이 있는데 힘이 두 배 커지려면 똑같은 질량이면 몇 배로 당기게 될까? 얘가 두 배가 됐어. 얘는 똑같아. 네. 그럼 얘는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볼게. 힘이 두 배가 됐어. 근데 봐봐라. 두 배 무거워지면 몇 배가 되겠어? 두 배가 되지. 네. 여기도 몇 배가 돼? 두 배가 돼. 왜냐면 이 M이 두 배가 되니까 얘도 두 배가 되고 얘도 두 배가 된단 말이야. 지구가 널 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네. 이 A는 어떻게 되겠어? 두 배가 되겠지. 얘를 3이라고 할게. 네. A를 2라고 하자. 여기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야. 그 지구의 무게도 그대로야. 자, 근데 여기가 너가 M이 얼마였어? M이 3. 여기가 만약에 M이 아빠는 너보다 두 배 무거워. 네. 그럼 얼마가 될까? 6. 6이야. 그럼 곱하기 얘는 모르겠어. 이거 너랑 아빠와 지구부터 거리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는 그냥 안 바뀌는 수라고 그랬어. 지구의 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아빠는 몇 배? 아빠가 얼마가 됐어? 두 배. 두 배가 됐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아까 3이었는데. 6. 6이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2. 똑같이 2지. 네.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여기가 9가 됐어. 여기 모르겠어. 자, R제곱분의 G, M이야. 여기 안 바뀌어? 네. 여기는 똑같이 9가 됐어. 그럼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똑같이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가 2지, 그지? 네 질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구가 너를 당기는 가속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집에 뭘 물어봐. 집에 던져보면 되지. 그러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배우면 이쪽에서 양쪽을 M으로 나눠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배울 거야 나중에. 지금 안 배워? 이해했지? 네. 이제 좀 알겠다. 이해했다는 거.
그래 알았어.